Times. 네, 오늘 깁슨 시리즈 빌리 조 암스트롱으로 포문을 엽니다. 네, 버즈뷰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엄청난 기타들이 앞에 쫙 늘어서 있는데요. 네. 그 중에서 가장 특이한 기타를 먼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시는, 특히 이제 뭐 펑크 좋아하시는 분들한테는 레전드죠. 네, 빌리 조 암스트롱의 레스폴을 가지고 왔습니다. 레스폴 주니어고요. 네. 그리고 일단 이 기타는 뭐가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단일 메뉴 맛집. 아유, 아주 대표적인. 네. 이런 걸로만 리뷰하면 참 편한데. 그렇죠. 톤 하나 나오는 딱 그 단일 메뉴 맛집인데요. 네. 얘는 이제 커스텀샵이 아니고요. USA. USA입니다. 깁슨 USA 빌리 조 암스트롱 레스폴 주니어 빈티지 에보니 글로스 피니시 저희가 오늘 리뷰하는 거고요. 이건 312만원. 요즘 깁슨들 보다가 갑자기 312만원 보니까 이게 싸게 느껴지는 기현상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싸게 느껴지는 기현상이 있죠. 네, 뭐 엄청난 엄청난 기현상. 네, 이 말도 안 되는 이 케이스. 무시무시하죠. 속은 또 옛날 빌리 조 암스트롱이랑 똑같습니다. 무게 재볼까요? 무게 재볼까요? 예. 살짝만 재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살짝 들고. 네. 얼추 대충 4.6kg, 4.7kg. 네, 기타보다 무겁군요. 그렇죠. 기타보다 무겁죠. 열어볼까요? 예. 그리고 자. 짜잔. 오,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코피. 엄청난 것들이 들어있네요. 오, 무시무시합니다. 이것만 자, 따로 팔아도 좀 팔릴 것 같은데. 그러게요. 저 처음에 들어오는데 예, 여기 저희 촬영장에 이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예, 너무 눈에 이것만 들어와. 그렇습니다. 빌리 조 암스트롱의 핑크 케이스가 같이 제공이 케이스인데 됩니다. 러시아 공연 이런 데는 가지 마시고요. 아, 네. 예. 그렇군요. 네. 지금 이 오늘 하는 게 312만 원이 왜 싸게 느껴진다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은 두 번째 시간부터 이제 커스텀 샵으로 넘어가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 에보니 컬러 707만 원. 오호. 그다음 시간에 더블 골드 VOS 707만 원. 오. 그리고 워시드 체리 선버스트 VOS 749만 원. 네. 그리고 골든 퍼피 버스트 머피 랩 헤비 에이지드 1370만 원. 싸게 느낄 수밖에 없죠. 네, 그렇죠. 머피랩에서 1000을 까도 얘보다 비싸요. 그렇죠. 네. 야. 312만원. 아주 좋죠. 네, 뭐 얘기 나온 김에 빌리 조 암스트롱에 대해서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데이의 프론트맨으로 네. 뭐 펑크 레전드죠. 뭐 가장 유명한 펑크 기타리스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빌리 그렇지, 조 암스트롱입니다. 그 참 편하죠. 솔로도 없고 기타 솔로 안 하고. 근데 그 뭐 치는 걸 보면 그 에너지 넘치는 네, 그 퍼포먼스로는 정말 네,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기타리스트라는 생각이 들고요. 1972년도 출생이니까 이제는 벌써 50줄이 됐어요. 야, 빌리 조 암스트롱이 이제 벌써 50이라니 놀랍네요. 1986년도에 데뷔를 했고요. 정말 다양한 활동을 하고 결국에는 로큰롤 명예의 전당에 헌액이 되었습니다. 네, 레전드가 되었죠, 사실. 네. 네, 빌리 조 암스트롱 모델을 저희가 살펴보니까 에피폰에서 뭐 몇 년 전에 한번 했었고 그리고 깁슨으로 한 건 2013년이더라고요. 너무 10년 전 리뷰라 여러분들께 딱히 참고가 되지 네, 않을 것 같아서 뭐 그 리뷰는 패스하도록 하고요. 네, 오늘 2023 빌리 조 암스트롱 시그니처 모델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2만 원이고요. 메이드 인 USA. 전장은 99.5cm, 무게는 3.41kg, 두께는 44+, 2mm, 12프렛 뒷둘레는 78mm입니다. 바디는 마호가니에 글로스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이거 이쁘죠, 참. 요 그렇습니다. 네. 이 안쪽에 그게 나뭇결이 살짝 보이는 네, 그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마호가니에요. 네. 이 기타는 빌리 조 암스트롱이 디자인에 직접 참여해서 자기 취향을 고스란히 녹여낸 그런 결과물이죠. 취향이 심플하네요. 그렇죠. 만드시는 분이 엄청 되게 편하게 좋아하겠어요. 야, 취향이 그거밖에 없어. 아, 이모 콩나물밥 하나 주세요. 그냥 끝. 그냥 국물 하나 딱 떠서 주면 그냥 끝나네. 아니, 새우젓 필요 없어. 국만 콩나물 국만. 저것을 뭐 북어도 다 빼고 콩나물만 줘. 약간 이런 느낌. 정말 심플한 예, 그런 취향이죠. 취향이 참 간단합니다. 만드시는 분도 정말 편했을 거라는 네, 게 느껴지는 그런 디자인입니다. 헤드머신은 빈티지 디럭스 화이트 버튼. 화이트 버튼이 아주 스몰 버튼. 예. 자일리토로 같이 생겼다고 예, 제가 옛날에 얘기했었던 예, 헤드머신이 들어가 있고요. 너트는 크라프텍의 43.053mm 너트 가지고 있습니다. 지판은 로즈우드. 지판 공률 반지름은 305mm. 스케일 길이는 629mm입니다. 프렛은 22 미디엄 점보 프렛에 픽업이 P90DC 도기어 픽업인데 이번에 이제 새로 출시가 되면서 험 캔슬링 디자인으로 해서 아하, 예전보다 좀 더 깔끔한 사운드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디스토션 잘 먹고요. 네, 네, 잘 먹습니다. 네. 마스터 볼륨, 마스터 톤, 핸드와이어드, 오렌지 드랍 캐퍼시터 들어가 있고요. 알루미늄 랩어라운드 브릿지라 브릿지마저도 굉장히 단촐합니다. 예. 야, 이게 더 싸게 봐도 될 뻔했다. 이 케이스 값이 좀 포함되어 있는 네, 것 같아요. 기타 값에.
진짜 보면은 정말 단촐해요. 예, 어 이게 뭐 이렇게 허전할 것 같은데. 펑크 정신이 기타에서 그대로 보이죠. 네. 예, 그래서 팬더앰프에 연결했는데 톤 제로. 마샬. 그냥 정말 이거밖에 안 나오고 이게 하나가 좋으니까 야, 그냥 뭐 끝났습니다. 네. 밖에 없죠. 그냥 톤 줄여 소금 적게 네, 소금 뿌려서 이거밖에 없어. 네. 없어요. 네. 듀얼리스트를 듀얼리스트 소금을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팬더앰프. 오 좋아요. 어우 심플해. 어우 심플해. 어우 레드락 잘 먹네요. 네. 좋습니다. 오우, 심플해. 호라스틱하게 해갖고. 오, 심심해. 시원하다. 멋집니다. 네. 이거 어떨까요? 자. 이건 뭐 정말 시원하겠죠? 정말 시원하겠죠? 네. 아이 소리구나. 아이 네. 소리. 듀얼리스트를 한번. 아 좋아요. 시원하다. 진짜 속이 후련하네요. 진짜 좋네요. 속이 탁 풀리는 야. 아주 에너지 넘치는 그렇죠. 네, 네,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럼 바로 한번 반주를 쳐서 들어볼게요. 어? 반주는 CGAF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마이너로 하다 보니까 네. 본능적으로 A로 갔으나 C였죠. 네. C였습니다. 네. 야, 이걸 줄여야지. 마샬 개인 할 때 뭐 아무것도 개인만 쓰니까 기타가 좀 느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렇죠. 네. 뭔가 양념 없이 그냥 네. 본연의 맛으로 승부한 아, 빌리지 암스트롱 사운드 잘 들어봤습니다. 선생님부터 바로 한 주 평 드릴게요. 이 피구공 소리 너무 좋은데 이때까지 들었던 좀 먹먹한 피구공은 좀 잊으시고 피구공 폭탄 드리겠습니다. 피구공 폭탄. 네. 알겠습니다. 폭발력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예. 저는 펑크 그 자체. 펑크 그 자체. 네,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운드도 그렇고 예, 애초에 뭐 그냥 이 악기의 뭐? 철학 자체가 예, 그냥 펑크입니다. 예. 이렇게 간단하게 살아야지 사람들이 폭발하게. 이거의 반대말이 존 페트리치군요. 정말 그러네요. 빌리 조 암스트롱의 반대말은 존 페트리치.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0, 가성비 14, 편의성 14, 디자인 15, 총점은 73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0, 가성비 15, 편의성 15, 디자인 14, 총점은 74점, 평균 점수는 73.5입니다. 자, 이게 지금 가성비가 300만원대지만 뭐 요새 이제 다른 기타의 가격들을 생각해 볼 때 가성비가 이게 좋다고 느껴지는 좀 영역대에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편의성은 범용성은 굉장히 떨어지지만 연주감이라든가 어떤 네, 그 직관성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깎기도 올리기도 애매한 네, 그런 영역이 있어요. 이렇게. 네. 디자인은 뭐 그냥 개인의 취향이지만 네. 뭐 워낙에 뭐 심플하니까 네. 단촐하니까 73.5 점수가 나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바로 이제 커스텀샵으로 들어가서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점입가경인데 점입가경 네. 이 느낌이에요. 점입가경 네. 마지막에 하나만 확 올라갑니다. 707, 707, 749, 1370 이렇게 갑니다. 자, 좋아요. 다음 시간부터 커스텀샵 기대해 주시고요.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기어